와, 진짜 한심이다, 한심. 제가 지난주 회사를 하루밖에 안 갔었잖아요. 진짜 한심이네. 오늘 제 밥상입니다. 아, 진짜 감자게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저녁은 최대한 운동하고 나서 뭐안 먹으려고 지금 이 점심만을 기다렸습니다. 아, 졸라 맛있겠다.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 할수 있을까요? 겁나 튀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배달 와서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가 인플루엔자라서 뭔가 이거를 잘준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주소 말고 다른 주소를 해가지고 엄마 걸로 엄마 아이디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걔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나왜 이렇게 많아? 뭐야? 와우. 대박이네. 뭐야, 이 새끼. 진짜 개쩌네. 아니, 살이 이만큼이 나온다고? 이 새끼 대박인데? 아니, 여러분, 살이 이렇게나 잔뜩 나온다고. 대박적이야. 대박이지 않아요? 아, 진짜 이거 진짜 한 번씩 해줘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잘 먹었습니다. 헬스클럽 회원은 TR캐시 정리 및 사용을 위하여 계산 전 앱 바코드를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쇼핑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진짜 차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역시 배고플 땐 장을 보면 안 돼요. 일단 미치게 많이 샀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았거든요? 되게 쬐끄맣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인간 사료인데? 맛있어. 할머니 집까지 가져가야겠다. 끓이기 성공. 바르르 한 번만 싹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연애장은 얼마큼이 할까? 이거를 냉장고 시키라는 거지. 냉장고 시켜야 돼. 언제 시켜? 누른누누. 에? 이미짱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아따. 우리 집 미미짱은 목청 죽여줘. 연호장 대기 완료. 고급다. 뭐야 씨. 아 이거 양념 토시살이구나. 나 진짜 까만 눈인가 봐. 양념 토시살이라고 쓰여 있는 걸 못 봤어. 뭔 줄 알았어? 그냥 토시살. 양념 있잖아. 나 못 봤어. 나 그냥 글자를 아예 안 읽나 봐. 영어가 아니어도. 봤어.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새끼 왜 600엔이나 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비닐을 벗겨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똥물 되겠다. 그거 색깔. 이게 제 개 아니에요? 그거 뭐지? 저 이거 형님들이 알려줘서 알아요. 짤랑이 동생 딸랑이. 짤랑이의 짭이 아니래요. 이거 짤랑이 동생 딸랑이래요. 엄마 뭐해? 정말 진짜 맛있는데? 엄마 이 졸라 튼튼하네. 김미미 검수에 나섰다. 다이소 다이소 아니다. 간장이가 다 먹었다. 역시 돼지야. 우리 중에 가장 체격이 작아도 당신은 뚱뚱진 가족이 맞습니다. 아 엑스라지인 거 알아요. 이렇게까지 엑스라지라고 광고를 주르륵. 네, 후드를 너무 큰 거 샀나 봐요. 좀 좁히네. 아 진짜 이거 다 입고 막 할 때까지 야구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이렇게 입고 완전 가겠습니다. 뿌이. 왜냐면 이게 통에 엄마 간장이 많이 안 들어가네.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간장이 조금 있어서는 안 돼. 오늘도 한짐이에요. 오늘은 야동 모임이랑 야구 동아리 모임입니다. 아무튼 야동 모임이랑 직관 가는 날입니다. 물론 출근이 먼저지만. 저희 오늘 그레이랑 핑크 조합 좋은데요? 짠!
저쪽 테이블 신사가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점심 빠가 대박 잘 익었죠? 익었다고 해야 되나? 맛이 들렸다고 해야 되나? 진짜 간장이 맛있으니까 뭔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뒤집어지게 맛있겠다. 나 진짜 오늘 젓가락 왜 안 가져왔어? 이거 보세요. 가까이 보셔봐. 보여? 느껴져? 꽤 맛있겠다, 씨. 와. 너무 맛있겠잖니. 뭔요 이거 마파르마 아저씨 말인데? 간장 왜 줄여 진짜로. 마지막 하나다. 아 진짜 씨 다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진짜 간장 맛있어. 이것은 설마 빵도로보? 그냥 빌링적 빌링이야.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거의 그거 아니에요? 무슨 구단에서 초청당한 사람?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있어요? 제가 그 엄청 맛있다고 한 거 뭐 있었잖아요. 그 간장으로 연어장을 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에 먹었는데 저 존나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여러분께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무한도전에서 그 도시락 만들어서 미국 가는 거 있잖아. LGV 하면 LGV 이거? 아 어머 씨 무슨 약간 얼른 어떤 이거 약간 의식치. 핸들아 가시죠. 어,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오늘 인스타에 올려야지. 너무 웃겨요. 아니, 나는 왜 청춘이 안 된 건데. 감사합니다.
색깔이랑 이 분위기랑 진짜 지존발이다. 어딨어요? 진미. 진미. 숨겨왔던 나의 연어장.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마 진짜 카메라 의식해서 이런 거 하지 말기. 어때요? 한 마디씩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맛있어요. 새우장도 먹고 싶어요. 아니, 진짜 맛있죠? 이 간, 저 오늘 진짜 이 간장 흡입했다니까요? 안 짜요. 안 짜죠? 진짜 밥 없어도 먹겠죠? 어때요? 저 하나 더 먹을게요. 당근 당근. 진짜 완전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짜고. 근데 저 오늘 진짜 응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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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죽게 먹어야지. 감성샷 같겠지만 감성샷이 아니라 식구들이 모두 자고 있어서 몰래 먹는 샷입니다. 일본에서 사온 뿌쭈뿌링 요거트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다. 어이구. 맛있어. 이게 빨간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요. 얼마요? 55,000원? 아, 킹크여가지고. 좀 귀엽긴 한데 비싸다. 오늘의 점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씨. 오. 완벽한데? 굉장히 완벽하구만요. 아니, 제가 한 양념게장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한 5시쯤 올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도시락 싸운 거 먹어야겠어요. 근데 그러면요, 양념게장에다가 밥이랑 먹으면 좀 기운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진짜 이 새끼가 존나 상품 잘 나가다고요. 들으셨어요? 이 새끼가 존나 상품 잘 나가네. 수서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판시입니다. 서울법대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 오늘은 양념게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수에 비벼 먹을 건데 약간 명태 회 머시킨 그 뭐 속초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부터 끓여보겠습니다. 야, 그렇게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러면? 파스타 아님, 이건? 솔라 뜨겁네, 씨. 나 감동. 난 이걸 무슨 엄마 백처럼 들고 왔다고. 아유,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살 터지는 것이? 역시 양념이 대박이네. 아, 뭐야, 존에 큰 거 가져가네. 와우. 정말 미쳤다리. 으앙, 맛있겠다.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 새끼랑, 아, 얘랑 먹으면 진짜 맛있네. 아, 어떡해. 당 넣어야겠죠? 당파리! 아, 이거 한 개만 더 할까,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짤 수 있는데 조심해. 알았똥. 하지만 양념이 너무 맛있는걸. 짜잔, 완성됐습니다. 졸라 맛있겠죠? 아, 너무 흘리다. 굿! 맛있겠다. 훨씬 맛있어. 배영동 이김. 완전 이겼는데? 제가 무엇을 시켰냐면요, 이건 해외에서 온 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딱 이렇게 보면 이쁘죠? 근데 이 안에 정말 말로 설명 못할 무늬가 있답니다. 겁나 귀엽죠, 브리스? 안에가 진짜 뭐야 싶은 무늬긴 한데 여기가 되게 귀여우니까 막 되게 괴상한 무늬가 있어도 몰라, 괜찮아 보이네? 뿌이. 와, 근데 진짜 두껍다, 이거. 이거 언제 겨울 돼서 입냐요? 너무 귀여운데? 뿌이. 오늘도 비마트입니다. 신발 귀엽죠?
계장님. 계장님. 오늘은 우와 물생겼다. 세팅 가겠습니다. 오늘은 혜진이가 먹을 거야. 저희 야동 모임이잖아요. 야구 동아리 모임.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머리만 묶어야 되나 봐. 똥손한 사람 괜찮게 치고 그러고 나서 머리를 다시 1차로 묶었어요. 그날 이겼다고. 그리고 그날 같이 간 애도 저 1차로 묶었고 네. 1차로 묶은 날 이긴다. 이런 말 하면 엄마가 꼴보 네가 뭐라고 네가 뭐 그 머리 묶었다 이기고 네가 머리 풀었다고 지고 그래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좀 이러거든요. 이 새끼 존엔 살 발라가지고 밥 참기름에 이렇게 와주주주주 해서 우주주주 먹어야지. 아 진짜 이거 맛있어가지고 와주주주 우주주. 아 우리 애기도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머릿속에 애기밖에 없어요 저 진짜. 근데 이거 안 빨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엄브렐라. 아니 뭐지 그거? 디비셔스. 아 언빌리버블. 엄브렐라. 아 진짜 아니 햄 이거 한 진짜 두 조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 이제 푸짐이 상태가 된 다음에 흘릴 뻔. 아 진짜 잠시만 엄브렐라. 진짜 양념이 진짜 지리지 않아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내돈내산이에요. 저 어제 아시죠? 저 어제 제가 주문한 그거예요. 아니 진짜 이 살을 잔뜩 해서 드시라요. 아유, 너무 맛있어. 이게 박혜미 진짜 멋진 남자. 갑자기? 박혜미 인터뷰나 이런 거 나온 거 봤거든요. 진짜 생각 깊은 남자. 뭔가 멋진 남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야에만 있어요? 떡볶이? 네. 저기. 제 내가 저기는 우리가 없어. 없어. 와 짱이다. 떡볶이도 샀는데 그쵸? 샵은 처음이세요? 옆에 소리가 신경 쓰이신다고요? 저희가 ASMR이거든요. 오늘 받아보실 마사지는 장수견은 무조건 받는 눈밑 마사지입니다. 받으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신경 쓰이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요 바퀴벌레 더듬이 너무 귀엽다. 죄송해요. 사심 채워서. 모질이 굉장히 좋은 거 보니까 꽤나 미남이시네요. 집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타고나신 거 보니까 끝내주시네요. 저렴한 말투 죄송합니다. 그럼 입 닫고 계속할게요.